에피소드 65분입니다. 65번 지금 현재 약 3분 전에 업로드 했어요. 그대로 소스코드 참조하시면 됩니다. 전제권 이번 파스에서도 또 좀 많은 내용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수정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코드들이 있는데 이전에 보던 코드들하고 또 내용이 좀 많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부터 먼저 좀 볼까요? 어카운트 해서 계정을 하나 이렇게 구성했고 어카운트 계정이 하는 역할이 뭔지를 말씀 좀 드릴까요? 밑에다 적으면 되겠네. 어카운트는 요게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뱅크 어카운트 같은 경우 뱅크 어카운트 어떤 것들 혹은 어떤 로그인 정보 등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어카운트입니다. 그래서 어카운트 이렇게 다시 뭐라고 해야 되나 스키마 하나 따로 구성을 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컨텍스트 파일도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스키마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파일 이름은 컨텍스트예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비에이션 부분 있죠. 에비에이션은 이제 항공만 특화되는 에비에이션은 요거는 이제 공항, 에어포트라든가 그리고 뭐 기타 공항과 관련된 비행기들의 어떤 현재 어떤 경로라든가 등등 에어 트래픽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에어 트래픽 등등을 관리하기 위한 모듈을 따로 구성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뱅크 모듈이 있어요. 이 뱅크 모듈도 말씀 좀 드리면 뱅크는 우리 표준은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월드와이드 뱅크스입니다. 레지스터드 어디다 되느냐니까 뭐 이치 네이션이라고 이렇게 각각의 국가에 등록되어진 그러한 뱅크들의 월드와이드 그냥 Bankers list on each nation of the world. 그러니까 수백 개는 더 될 것 같네요. 뭐 천 개쯤 되려나? 천 개도 더 될 것 같은데. 세계 각지에 있는 뱅크들에 대한 정보를 여기 다 수집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이 뱅크들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구성하는 표준은행, 스탠다드 뱅크랑 서로 간에 자금을 주고받는 관계를 구성을 할 거란 말이죠. 우리 스탠다드 뱅크는 이제 우리가 코딩하는 뱅크예요. 이 뱅크이고 얘네들은 기존에 있는 뱅크들 뭐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등 그래서 미국에 있는 뭐 시티은행도 있고 뭐 베르벨 은행들이 다 있겠죠. 필리핀에도 은행이 있고 태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은행들이 다 여기다 수집이 되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은행들과 우리 스탠다드 뱅크들 간의 자금 전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금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뱅크들은 국적 화폐를 이용하는 뱅크들이죠. 한국에 있는 뱅크들은 한국 원화, 일본에 있는 뱅크들은 일본 엔화를 지급을 하죠. 그러한 엔화들이나 원화나 달러와 표준은행의 표준화폐의 표준화폐 간의 어떤 소통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구성을 할 겁니다. 어떻게 구성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벨즈 부분이 있는데 이 벨즈는 뭘 하는 건지도 말씀드리자면 벨즈는 벨을 누르는 거예요. 긴급 이머전시입니다. 이머전시. 이머전시는 어떤 경우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표준화폐를 사용하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기를 당했다. 횡령을 당했다. 혹은 해외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었다. 강도를 당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멀전시잖아요. 이 이멀전시가 발생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대응 프로세서, 카운터 프로세스가 자동적으로 그렇죠? 자동적으로 스타트 앤드 모니터 그러기 위해서 벨을 구성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전제요건에 대한 관련되는 모듈이니까 중요하죠. 다음에 있는 바이오 데이터 부분도 얘기를 드리자면 바이오 데이터는 어떤 신체 정보
신체 정보죠. 그러니까 biological information of worldwide people 혹은 우리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공항 전자유권 이용자 그죠? 이 passport users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나요? 핑크프린트 있고 홍채 아이리스라고 표현하죠. 있고 다음에 키도 있죠. 키가 얼마 되는지 몸무게는 얼마 되는지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뭐 등등등등이 그리고 인종도 있죠. 레이스 인종은 어떻게 되고 성별은 어떻게 되고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바이오 데이터입니다. 이 바이오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용자들을 식별하고 뭐죠? 한국에 있는 홍길동이 어떻게 미국 뭐 아프리카의 모잠비크라고 그러나 잠비아나 이런 데 탄자니아라는 국가에 가더라도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최종 수단으로서 바이오 데이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설티피킷입니다. 설티피킷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설티피킷 이것 지금 하나하나 다 코드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개괄적인 내용만 드리는 겁니다. 설티피킷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졸업장 봉사표창장 이런 것들이 다 설티피킷이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뭐 증이라고 부르는 것도 설티피킷이고 그죠? 그리고 건강진단서 이런 것들도 다 설티피킷입니다. 이 설티피킷은 지금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발급 주체도 워낙 다양하잖아요.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기관하고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다르죠. 그리고 봉사상을 주는 곳하고 졸업증명서를 뭐 제공하는 곳하고 다 다르잖아요. 이걸 하나로 통일해보자는 겁니다. 이것은 Unified Certification Authority를 하나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Authority를 통해서 모든 종류의 Certificate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뱅크 같은 경우 있잖아요. 뱅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하나은행이라는 은행에서 우리 표준은행으로 돈을 보내고 표준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돈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은행과 표준은행 간에 서로가 서로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혹은 홍길동이 아시아나항공에서 어떤 비행기표를 하나 산단 말이에요. 아시아나항공과 홍길동 사이에 서로를 식별할 수 있는 뭔가 수단이 있겠죠. 근데 지금의 어떤 수단들은 굉장히 다양한 수단들이 있고 다양한 방식들이 있고 뭐 공인인증서니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뭐 그러한 복잡 다양한 인증 수단을 하나의 설티피킷으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이 설티피킷은 기본적으로 오픈엣이라고 하는 우리 요즘 이따 자세히 다룰 겁니다. 오픈엣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초하고 있는 위변조 불가능한 unforgeable 데이터 위변조 불가능한 데이터입니다. 증명서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가 위변조가 불가능하면 그게 증명서예요. 그죠? 위변조가 불가능하면 그게 증명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데이터는 위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의별 증명서들이 필요하고 별의별 무슨 뭐 상장이나 뭐 등등이나 뭐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이유가 위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당적 어떤 데이터가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면 그런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컬러 코드라고 하는 폴더도 있습니다. 컬러 코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요거는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바코드를 쓰기도 하고 혹은 QR코드를 쓰기도 하죠.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코드 마찬가지 유니파이드 뭐라고 해야 되나 식별 코드, identification 문양이니까 디자인이라고 할까요? 혹은 뭐 캐릭터라고 할까요? 등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바코드나 QR 코드랑 다른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전혀 새로운 형태입니다. 저런 새로운 형식의 어떤 코드 시스템입니다. 이거 상당히 획기적인 방식이에요. 이것도 간단하게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캐릭터라고 하는 글자가 있단 말이에요. 캐릭터 여기서 C라고 하는 글자는 빨간색으로 쓰고 H라고 하는 글자는
녹색을 주고 A라고 하는 글자는 파란색을 주고 R이라고 하는 글자는 뭐랄까요? 보라색을 주고 이런 식으로 색깔의 컬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예를 들어서 16색이다 혹은 뭐 64색이다 혹은 128색이다 등등 있죠. 그러면은 글자가 2, 4, 6, 8, 10개 캐릭터 10개잖아요. 16색이라고 그러면 16에 10승이 되죠. 10승만큼 캐릭터 색상을 조합함으로 해서 캐릭터라고 하는 글자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아이덴티티, 아이디의 수가 16에 10승이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뭐 주피터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시다. 주피터. 주피터는 목성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혹은 뭐 저기 저 뭐예요? 어떤 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의미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근데 이 주피터라고 하는 이름을 특정 개인만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주피터라고 하는 이름을 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좋습니다. 만들어 누구든지 쓸 수가 있지만은 색상 조합을 바꾼다는 거죠. 색상 조합을 바꿔서 쓰라는 거예요.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색상 조합을. 그렇죠? 그래서 둘, 넷, 여섯, 일곱 개, 16색임이라고 한다면은 16의 7성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혹은 단체나 기관이나 사물들이 주피터라고 하는 이름을 쓸 수가 있죠. 그죠? 다 같은 주피터라 하더라도 색상이 다름으로 해서 서로가 서로를 구별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죠? 16성의 7성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많죠? 아마도 많을 것 같네요.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색상 코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바코드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무슨 콜라, 코카콜라, 코카콜라입니다. 그러면은 둘, 넷, 여섯, 여덟이죠. 16색을 경우로 했을 때는 둘, 넷, 16의 8승이 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256색을 했다면 256의 8승만큼의 코카콜라를 찍어낼 수가,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근데 코카콜라 병에다가 글자 캐릭터의 색상을 바꿔주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생산된 모든 코카콜라와 앞으로 수만 년 동안 생산될 코카콜라의 일련 번호를 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러한 방식으로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는 거죠. 바코드나 QR코드에 비해서. QR코드는 혹은 바코드는 사람이 봐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거는 사람이 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죠. 그죠? 코카콜라도 사람이 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식당에 상점이 무슨 뭐 중화루라고 하는 상점이 있다고 합시다. 중화루라고 하는 어떤 중국집이에요. 마찬가지 여기 중화루를 구성하는 한글 자모의 색상을 바꾸는 방법을 해서 중화루라고 하는 이름의 중국집의 개수가 여기 한글 자모 폰트 숫자 둘, 넷, 여섯, 여덟 개네요. 그죠? 16의 8승계 혹은 64의 8승계만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판에 중화루라고 되어 있는 것을 글자의 색상을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더라도 이 중화루의 웹사이트에 바로 접속할 수가 있죠. 그 숫자에 상관없이, 그죠? 요게 컬러 코드입니다. 나중에 코딩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말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오 코드가 있습니다. 지오는 지금 어드레스 하나만 달라 있는데, 지오는 뭐냐니까, 우리가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은, 지오 코드를 위한 거예요.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은, 좀 있으면 다 보겠습니다만은, 되게 타임스탬프가 붙게 돼요. 타임스탬프가 하는 역할은 데이터가 만들어진 inserted at 시각과 혹은 이 데이터가 updated at 시각을 보여주기 위해서 타임스탬프를 두고 있는 거죠. 여기다 우리는 하나를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뭘 추가하느냐니까 그 데이터가 만들어진 장소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게 지오스탬프, 지오코드 혹은 지오스탬프 stamp 펑션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니까 상당히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공간웹이라고 부르는 것을 구성합니다. 공간웹이라고 표현해요. 누가 언제라고 하는 것은 타임스탬프로 표현되지만 누가 언제 어디서라고 하는 것은 지오스탬프로 표현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보이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내용도 좀 많은 편이에요. 그죠? 인보이스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나중에 설명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핵심 모듈이 인보이스입니다. 인보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구성을 해볼까요? 인보이스는 뭐냐니까 그래입니다. 그래. 그래죠. 그래는 왜 그래를 기록하느냐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공항 전자입금 같은 경우 전자입금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점은 홍길동이 아시아나 항공으로부터 인천공항에서 미국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구매하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이죠. 그래 시점에 바로 전자입금 시스템이 가동되는 거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홍길동이 인천공항이죠. 인천공항에서 뉴욕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 사실이 이 비행기표를 구매하는 바로 그 시점에 당연히 홍길동의 은행 계좌에서 돈이 출금돼야 되고 그리고 아시아나의 은행 계좌에서도 출금돼야 되고 그리고 인천공항에도 알려져야 되고 홍길동의 인천공항이 언제 올 것이다. 그죠? 그리고 뉴욕공항에도 알려져야 되겠죠. 홍길동이 언제 도착할지 그리고 한국의 법무부 미국의 이민국 등등등등등 굉장히 복잡 다양한 단체들 기관들에게 이 거래 정보에 관련해서 관련 사실들 그죠? 관련 사실들이 전송돼야 됩니다. 뉴욕 공항에 홍길동이 아시아나 항공에서 얼마의 비행기표를 샀는지를 뉴욕 공항이나 법무부에 알려줄 필요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정보 중에서 거래 정보 중에서 일부만 관련되는 사실만 발췌해서 관련되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게 거래 시점입니다. 이 거래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바로 이 인보이스입니다. 인보이스에서 이 모든 사항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구성되고 동작하는지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아마 이 인보이스만 가지고 에피소드를 한 10개 이상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다음에 네이션입니다. 네이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194개 국가예요. 네이션. 네이션은 IMF에 가입돼 있는 IMF에 있는 194개의 멤버 네이션 각각에 대해서 이 시스템들을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 국가가 독립적으로 이 시스템들을 적용하고 관리하고 업데이트합니다. Each nation shall be shall adopt라고 그럴까요? Adopt 채택하고 그리고 갱신하고 혹은 수정하고 수정 our 바로 이 전자입금 시스템이죠. 이 패스 시스템. 그래서 우리 전자입권을 표준 여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준 여권. 표준 전자여권. 왜 표준이냐니까 각 국가가 자국의 사정에 맞게끔 수정, 보완, 갱신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만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폴리스는 경찰입니다. 경찰이 왜 여기서 튀어나오느냐니까 전자여권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폴리스 역할은 범죄 사실 여부를 누군가가 체킹해야 되겠죠. 웨더 패신저 어 패신저 is a criminal a criminal wanted by any authority or nation 그죠? 그것이 폴리스 역할입니다. 다음에 포털도 있어요. 다음에 포털 부분 이 부분입니다. 포털이 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each nation each nation will manage a portal of their people working traveling or residing in any foreign country 그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교민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각 국가별로 교민 사회가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보자는 겁니다. 통합을 해서 one unified one
unified 포탈. 그래서 포탈 for every nation and every nation all 뭐뭐 뭐, all foreign nation 그럴까요? Foreign nations and people 그럴까요? People in all foreign nations and related authorities. 예를 들어서 한국을 예를 들면 한국의 교민들이 전 세계 194개국에 흩어져 있고 그리고 그러면 194개국에 흩어져 있는 교민들과 그리고 194개국가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영사관, 대사관, 연락사무소 등등이 한 군데서 모여서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긴급 상황시나 어떤 상황시에 서로 간에 신속하게 대응 프로세스를 가동할 수 있도록 그런 일련의 포털을 구성하는 것이 포털의 역할입니다. 다음에 리포트 부분도 있는데 리포트 나머지 부분들을 어떤 이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